좌회전합니다. 여기서 이야 이거 아이고 움직이네. 죽을 뻔했어요. 여기서 튕겼고 여기 붙였으면 죽습니다. 아우 여기 타고 올라갔다. 이거 요거를요. 요 뾰족한데 붙여면 죽어요. 크게 한번 볼게요. 이야 이야 완전 죽을 뻔했어요. 죽습니다. 이건 천운이에요. 죽거나 살면 식물인간 됩니다. 후방 영상 보시죠. 여기는 아까랑 다른 황색 점선이네요. 근데 황색 점선이 교차로예요, 교차로. 왜들 이래요? 왜들? 죽으려고 환장했어요? 제가 이분께 깜빡이를 여쭤봤습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신호등 있는 교차로는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면 되는 거고요. 신호등 없는 교차로는 깜빡이 켜고 맞은편에 차가 안 올 때 좌회전하면 됩니다. 뒤에서 오는 차, 뒤에서 나를 역주행 올 차, 그 차들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점선이니까 추월한 차가 있겠지? 교차로예요. 교차로 추월하면 안 되는 거예요. 후방 주시 의무 없어요. 없습니다. 다만 뒤에서 삐뽀 삐뽀 뭐 이런 소리가 나면 뭐 그런 예외적인 거가 있으면 뒤를 봐야 되겠지만, 또는 내가 여기 잠깐 섰다가 잠깐 서 있었어요. 서서 누군가랑 얘기를 해요. 그 뒤에 온 차가 서 있나 보다 가려고 했는데 그때 좌회전했다. 그럴 때는 뒤를 봐야 돼요. 깜빡이 여부 여쭤보겠습니다. 아 이게 빌린 차네. 렌터카네. 사고는 이렇게 났고요. 좌회전하는데 이렇게. 이게요 렌터카는 또 하루 렌터카라든가. 제가 이렇게 여쭤봤어요. 오디오가 없네요. 블박스 왼쪽 깜빡이 켰나요? 언제 켰나요? 정지선 몇 미터 전쯤에 켰나요? 깜빡이만 밀켜서 100도 0입니다. 혹시 주변에 CCTV 없나요? 그랬더니 렌터카고요. 녹음이 안 되는 블박이래요. 충돌다시 너무 놀라서 방향등을 방향지등 켰는지 안 켰는지 기억이 안 난답니다. 그게 답답해요. 뒤에 따라오던 동료 오토바이도 오토바이 들고 블박이 없대요. 이거는 주변 CCTV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주변 CCTV 확인해서 깜빡이를 미리만 켰으면 30m 전에 미리만 켰으면 일반도로는 30m, 고속도로는 100m죠. 미리만 켰으면 100대 0이에요. 오토바이 운전자가 아무리 많이 다쳤어도. 그런데 깜빡이를 안 켰거나 늦게 켰으면 블록체에게 10 내지 20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고를 지금 점선이니까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기요. 우리 보험사는 실선이 아니고 점선이기 때문에 100대 0은 아니다. 실선이건 점선이건 교차로잖아요, 교차로. 85대 15 정도 합의하면 무리가 되지 않을 것 같다. 아니에요. 깜빡이 켰으면 100대 0입니다. CCTV 확인해 보세요.